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은 삼성역 힐스테이트 스칸센 모델하우스에서 오늘 나와봤습니다. 삼성역 스칸센 상업시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델하우스 들어가서 여기 스칸센 지금 오로라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뭐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분에게 듣고 자세한 설명 듣고 오늘 영상에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들어가실까요? 네. 그 스칸센 모델하우스에 정말 예고치 않게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옆에 계시는 정현수 과장님께서 스칸센, 힐스테이트 삼성역 스칸센에 대해서 물론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정현수 과장님께 간단하게 이쪽 지역 설명 듣고 오로라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위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삼성역 이제 6번 출구에 300m 거리에 있고요. 네네. 이제 주변 삼성역 주변으로는 이제 현대에서 시공한 이제 뭐 선앤빌 삼성역 힐스테이트 해리어 저희 삼성역 힐스테이트 삼성역 스칸센이 있습니다. 네. 삼성역 주변에 모두 현대 홈타운으로 되어 있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지축지구가 이제 8000세대가 내년 이번 연도 말부터 입주가 시작돼요. 네, 그렇죠. 8000세대 입주가 시작되고 주변은 삼성역 주변으로 이미 23000세대가 입주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또 하나 호재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번에 3기 신도시로 발표된 네. 창릉 지구가 있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21년부터 저희가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 그렇군요. 보시면 이제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네네. 은평 뉴타운에 은평 네. 성모병원이 있어요. 네네. 여기 같은 경우에 800병상의 종합병원이고요. 네. 이미 지금 구파발역 주변으로는 이제 오피스텔 수요가 가득 차서 넘어와야 되는 수준이에요. 이제 삼성역으로. 근데 저희는 그렇죠. 이제 2513세대 대단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준공이 되면은 이제 이쪽 인원들이 다 일로 몰려온다. 수영장이 있고 헬스장이 있는 그런 시설들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일산 쪽 저희 화정이나 이쪽에서도 이제 오피스텔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이쪽 인원들을 넘어오고 이쪽 인원을 넘어오기 때문에 금방 찬다. 네. 저희가 2513세대다 보니까 이제 1인 가구 중심이거든요. 네네. 이제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산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저희 1, 2층 상가 위에 약 5,000명이 있다라고 거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오피스텔은 다 분양이 완료됐죠? 작년에 저희가 한 달 반 만에 그때도 이제 완료가 다 됐습니다. 아, 한 달 반 만에. 네네. 뭐 혹시 저 감사선발 이야기 채널 보셨나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안 보인 것 같은데. 창릉지구랑 이제 요즘에 지축지구 많이 네네. 이제 올리시더라고요. 네네. 영상을. 제가 간단하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자이더 빌리지가 엊그제 정말 성공적으로 지금 청약을 마감을 해서 곧 계약에 지금 입학해 있고요. 그리고 지축역도 제가 지금 사건 자체가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스타필드나 이케아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성역이 앞으로 좀 더 확장이 되려면 힐스테이트 삼성 스칸센 같은 멋진 상가들이 들어와서 이 지축역과 삼성역과 그리고 신원동을 같이 어우러지는 삼각형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그거를 홍보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좀 알려주기 위해서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감독님 이쪽 한번 잡아주세요. 이쪽에. 지금 정현수 과장님께서 정말 설명을 정말 잘해주셨는데 안정적인 수요 강대 수요 투자 상품으로서 지금 스칸센이 지금 이제 되어 있고요. 2513실 정말 이 수요는 정말 2500이라고 하면 원흥역에 지금 오피스텔 지금 봄 오피스텔하고 그다음에 TOP를 합쳐도 8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800실 2513실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수요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역 역세권 자체가 지금 현재는 3호선 삼성역까지밖에 없는데 저는 제가 신분당선이 이제 삼성역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갖다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역 역세권으로 해가지고 더블 역세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역 중심상권의 스타필드 고향하고 롯데몰 이케아까지 있지만 역세권에 있는 상가 잘 아시겠지만 역세권에 있는 상가는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과장님?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축지구가 지금 올해부터 연말부터 입주를 하는데 제가 지축지구를 가봤는데 네. 제 영상에도 담아드렸지만 지금 지축지구가 상권 자체가 조금 늦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축지구 입주하시는 분들은 스칸센이 입주하게 되면 스칸센이 지금 입주 완료가 언제죠? 21년 12월입니다. 스톨고개가 지금 개통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GTX 이용 시에도 서울역까지 약 17분. 정말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저희 이제 스칸센 상업시설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네. 2513세대 2블럭과 3블럭으로 나눠져 있고요. 네. 한동에 약 650세대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업시설 개수는 총 203개. 아, 203개인가요? 네. 그럼 1층하고 2층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1층 같은 경우에 115실로 되어 있는데 네네. 스트리트형 북유럽 상권으로 되어 있고요. 아, 네네. 북유럽 상권, 네. 네, 1층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총 4대, 엘리베이터가 3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구성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이런 식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저희 총 4대가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통일로가 이쪽 방향이죠, 통일로가? 네, 통일로가 이쪽 방향이고 헤드렛이 바로 저 현장에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시면 이제 지하철로 오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타고 이제 이쪽 공성으로 네네. 오시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축 방면으로 가셔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50평 규모로 네. 3레인 수영장, 농구장, 헬스장 이제 트랙, 요가, 네네. 그리고 이제 조식 서비스가 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우나와 저희 라커룸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수영장이 있네요. 실내 수영장이. 네네. 이건 이제 입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네. 커뮤니티 한번 보실까요? 커뮤니티 시설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1인 라이프 가구다 보니까 네. 지인이나 친구분들이 오면 이제 잠자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게스트룸이 이제 4개 호실이 있고 이제 업무 공간을 볼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독서기라든지 뭐 개인적인 업무를 좀 볼 수 있고요. 한번 여기 한번 담아 주십시오.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북카페도 있고 이제 자전거를 고칠 수 있는 자전거 카페 자전거 있고요. 네네. 이제 애완견을 산책시키고 나서 네. 집에 들어올 때 발 한번 닦을 수 있는 네네. 이제 펫케어 센터도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펫케어 센터도 있네요. 네네. 스터디룸에서 제가 좀 관심이 있었던 곳이 스카이라운지 이 블럭에는 뭐가 있나요? 지금 스카이라운지 같은 30평 규모로 네. 저희가 이제 조금 위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 네. 꼭대기층에 있고요. 자유롭게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아... 일단 예약을 해서 이제 단체적으로 바베큐 파티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 네네. 상가가 좋은 게 저는 1층하고 2층밖에 없어요. 퇴근 시간에 삼성 집에 사시는 분들은 스칸센에 오셔가지고 이용하기 참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부객들이 저희 상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이 주변에 이제 북유럽풍에다가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은 저희가 유일하게 스칸센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죠. 일반적인 다 프랑스 상가식으로 네모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잔디 광장이 있고 진입 광장이 있는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객들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것도 난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네. 스타필드가 근처에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스타필드하고 여기하고 차별화되어 있다는 게 뭔가 있을까요? 실외에 있는 스타필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실외에 있는 스타필드라? 네. 아.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스트리트형으로 상업시설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군요.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실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답답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차 관련된 서비스에서 저희는 발레파킹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상업시설 아, 이용객들에게. 그렇군요. 네. 하지만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 주말에 들어가면 1시간 반. 1시간 반. 네, 2시간 정도 네. 기다리셔야 돼요. 아, 맞네요. 네, 그리고 차별화된 주차 서비스가 들어가 있고요. 발레 주차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네. 여기는 바깥에 실내가 아니라 실외가 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쪽 이면에 있는 상가들은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나요? 이쪽 이면. 이쪽 이면에 있는 상가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해리엇 주상복합 아파트 네네. 출구가 저희 쪽으로만 나가게 되어 있어요. 네네. 이쪽에 384세대의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아, 네. 네, 마주 볼 수 있고 3블럭 같은 이면 도로 쪽에 있는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테라스 공간이 넓게 있기 때문에 네네. 카페 공간에 쓰실 때 이제 의자를 두고 쓰실 수 있는 효율성이 있고요. 그렇군요. 네. 네. 오로라 서비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오로라 네네. 서비스. 그 오로라 서비스는 뭔가요? 저희가 잔디 광장에 오로라를 이제 조명으로 이제 홀로그램으로 쏴서 외부에서 이제 봤을 때 오로라를 보고 아 저게 뭐지 하고 이제 상업시설에 이용할 수 있게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예요. 보여드릴 수 있나요? 이쪽으로 오시죠. 네네. 가실까요?